전화를 딱 했더니 우리 이제 그 태평이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갖고 그냥 딱 가만히 이제 딱 있어갖고 태평아 잘 있었냐 그랬더니 뻥 그러더라고. 걔는 발로 받아요. 이렇게 발로 탁 눌리면 받거든. 그것도 그래요? 응? 걔는 수학이 더요. 응? 응. 발로 눌리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러면 태평아 잘 있었냐 그랬더니 이 내 잘 있었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뻥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엄마 있냐 그랬더니 뻥 그러더라고. 뭐 엄마 혼자 있냐 둘이 있냐 그러니까 둘이 있대요. 그래서 난 친구나 누가 놀러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 지금 뭐 다냐 엄마 한번 바꿔봐 그랬더니 엄마 뭐 다냐 그랬더니 이 얘가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지가 이제 흉내로 이렇게 들으니까 이러고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바람 피해갖고 내가 바로 이혼했잖아. 근데 우리 마누라 생각해갖고 어차피 떠나. 그리고 내가 이제 전번에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마누라 친구한테 그랬더니 미국에 코끝놈 따라갔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 생각하면서 어차피 떠난 에펜네 그거 한번 갈까? 엄마? 네? 그거 한번 할까? 그래 어차피 떠난 에펜네 그거 한번 가자. 네. 그래요. 근데 지금도 보고 싶긴 보고 싶네. 네. 나이가 좀 차이. 근데 솔직히 나이가 뭔 상이 있어요. 그죠? 그죠? 뭐 나라가 먼 상계 있고 이? 요즘에는 참 옛날에는 여기 월남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베트남 에? 그런데 이? 그죠? 지금은 베트남에 이렇게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지금은 다 그러잖아. 그럼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친구가 사실 이제 참 잘, 얼굴도 잘생겼는데 어떻게 지가 모자란 것도 없는데 이? 자기 이제 그 베트남 여자하고 살더라고. 근데 그 이제 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하도 답답하다고. 겁나게 답답하대.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가 봐. 철이야 다치고 경례 어차피 떠난 대표네. 자 많이 치잖아요. 그럼 손바닥에는 5장6부가 있고 발바닥에는 48조가 있대. 사람이 몸에서 최고 무거운 게 머리예요. 머리를 지탱을 할 때는 다리가 얼마나 고장하고 있어. 박수! 생각이 나 덩덩덩하고 이제 짚고 싶은 데 가야 그리기 하던 건가요? 아니야 아니 소리 없이 비밀물에 젖었을 뿐이야. 싫다고 가는데 비빈다고 가는데 흘리는 내가 왜 울어. 어차피 떠나는 사람